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유기됐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건물 계단 아래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버리고 갔다며 사진을 올렸는데요. 종이 상자 안에 비닐봉지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고양이들을 담아놨던 겁니다. 서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바짝 달라붙은 고양이들이 참 안쓰러운데요. 누리꾼들은 엄마 잃은 고양이들과 자식 잃은 엄마 고양이 생각하니 안타깝다며 경찰에 신고해 고양이 유기범 꼭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